네, 안녕하세요.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. 제가 그 건축사님이랑 막 얘기 나누다가 항상 이제 좀 시공사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시공사를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,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직접 공사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게 어찌됐든 건축사님이랑 그다음 시공사랑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뭔가 좀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. 네, 그런 소통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 시공사를 선정하실 때는 이제 견적을 받아서 네네. 예, 전체적인 공사비를 네네. 검토하셔서 선정을 하시는데 네네. 저희가 그 견적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. 네네. 실시설계를 통해서 네. 그 기준에 맞게끔 견적을 제출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. 아. 저희가 기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. 시공사 자체 기준으로 또 바꿔서 견적을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네네.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여러 군데 시공사 견적을 받아도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. 아. 네. 거기서부터 시공사에 대한 좀 이미지가 그쵸. 예, 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진짜 가격이 고무줄 너무 차이 나요. 근데 이 공사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희 같은 네, 일반 진행될지는 네,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. 전 막 이런 견적도 받아봤어요. 아예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거예요. 네. 의심이 들죠.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. 정말 이 가격에 공사할 수 있을까? 중간에 가격을 진짜 엄청 많이 올리고 네.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. 네.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그 실시 설계에 맞춰서 합당하게 견적을 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시공사를 한번 선정하고 나시면 네네. 중간에 바꾸시는 건 정말 그쵸? 어렵거든요. 예, 예, 예.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네네. 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아. 그렇게 많이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대신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공사를 믿고 공사를 맡겨 주셔야 되는 거죠. 그렇더라고요. 공사가 스톱되고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. 네, 다른 시공사에서 하던 공사를 받아서 중간에 받아서 이어서 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시공사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것들을 또 많이 보거든요. 직접 네. 이제 공사했던 것들도 보고.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현장 소장님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현장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맞아,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네. 달라지죠. 그 현장 소장님이 하면 저 지금 짓고 있는 것도 통솔하시거든요. 이렇게 네. 아, 저래서 막 저기다라고 막 다 통솔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무래도 작업자분들이 관리가 안 돼.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네. 그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맞아요. 예. 오시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봤어요. 더 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. 예.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나서 공사용 도면을 그려드리지만 네. 현장에서 또 확인하시고 아, 결정해야 그쵸. 될 부분들이 맞아, 상당히 맞아. 많이 있어요. 네네.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현장 소장님께서 어떻게 네. 컨트롤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건물 자체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장 소장님이 공사 실제로 하고 나서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수정 보완을 좀 했거든요. 네. 네. 근데 소장님이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너무 잘 하시고 이해도도 되게 높아가지고 되게 좀 그 수정 보완을 되게 잘했어요. 네. 뭐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.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다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견적서 네. 세부 내역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아, 네.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그 견적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돼. 되었다면 네. 재시공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. 건축 측에서는. 아, 네.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했다면 네. 하자에 대한 보수도 요청하실 수 있고요.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리사를 네. 통해서 아. 네, 공사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네. 좋으신 네. 방법일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업체만 잘 만나면 된다. 저는 너무 해피 지금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제 본업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아요. 네.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. 그리고 믿을 만한 파트너만 있으면은 공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좀 시공사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